애 몸무게 완전 잘 나왔어요. 전에 안 붙는다, 왜 부종이 없냐, 다리 안 아프냐, 막 다리 안 아픈데요? 막저 그랬잖아요. 날라가 선생님들이 제발 천천히 다리라고 하신 만큼 몸이 가벼웠었거든요. 저는 그 이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픈 순간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어야지, 내가 풀어야지, 내가 풀어야지, 내가 풀어야지. 그거가 할줄 알았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극한의 고통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된다고. 근데 진짜 긴장을 하는데, 워낙 수련을 제가 16주, 13주 때부터 와서 거의 한 8개월을 수련을 하니까,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수련을 하니까 약간 나는 그럴 것이고 그때 풀어야겠다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완이랑 호흡, 그 파도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파도가 싹 빠져나간다, 싹 빠져나간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꼭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 원장님께서 출산 지도하실 때꼭 얘기하는 게이 고통도 끝이 난다를 얘기하셨거든요. 진짜. 아, 그리고 그때 또 얘기하시면서 고통도 끝이 나고 아기가 나오고 있구나, 난곧 만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프니까 아 진짜 나오나 보다, 곧 만나나 보다, 이건 고통의 끝이 있다, 이거가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했죠. 이 다리를 흔들면서 애가 나오고 있다, 고통의 끝이 있다, 애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아픈 거다, 그러나 끝이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던 게그 마지막에는 선생님들도 기억나지만 그 고통이 오는 그 진통 기간 동안에는 애가 나오고 있다, 끝이 날 거다, 애를 곧볼 거다, 결국은 만나면 그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끝이 날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끝이 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진짜, 진짜 못 자겠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밥줄이가 다 먹었어요. 자연분만의 매력이죠. 네, 근데 제가 옆방에 제왕절개 하신 분이 있었는데, 차원이 달라. 분위기랑. 네, 저는 소변줄 이런 거안 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도 너무 길고 되게 달라요. 엄청 후가 힘들어요. 젖도는 것도 완전 다르고. 안 돌아가잖아요. 네. 좋은 병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한 게저 담당 선생님은 진짜 기다렸는데, 제가 가진통 같은 게 와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당직이 아닌 날 잠깐 갔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은 그냥 제왕절개해서 낫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고. 왜 기다려주고 있지? 이경호 원장님은 진짜 당황하시다. 저였으면 이미 나랑 했을 거예요. 그죠? 케바케. 저희 남편도 제가 다리 이렇게 이완하는 걸 보고, 진짜 출산 때도 그 극한의 고통에도 이완하는 거 보고, 저희 남편도 아직도 좀 긴장을 하거나 회사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다리 이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요새 이제 육아를 해서 아기를 들다 보니까 어깨랑 이런 데가 저도 모르게 긴장이 들어가니까 저도 아직도 자기 전에 다리 흔들기는 하거든요. 긴장이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가장 저희 약간 라이프 체인징까지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의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산 전후로 되게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습관 하나를 배워서 간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도 약간 뭐 작업하거나 이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애까지 안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나도 모르게 내리고, 그다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까딱까딱 하는 거, 그거도 이제 작업하면서, 물론 지금 임신은 안 하고 있지만, 네,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기는, 저희 집 아기가 진짜 순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첫 출산이고 얘밖에 안 키워봐서 얘가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딴 애들이 뭐 예민하다, 뭐 주위에 어떠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점잖다? 그리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특히 시부모님도 그러시고 친정 부모님도 그러시고 친구들도, 저보다 6개월 정도 애기 일찍 낳은 애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민 센서라, 등 센서 놓으면 울고, 저희 애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태교를 잘했나 했는데, 태교를 제가 뭐 했을까 했는데, 저도 태교라고 해서 막 공부를 하거나 음악을 억지로 듣거나 이랬던 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명상하는 게 태교였다고 하셔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 나도 좋은 태교를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 아기가 잘안 울고 잘 먹고 되게 키가 커요. 그래서 저 여기서 이완할 때 뱃속에 있을 때도 되게
진짜 태동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러다가 뚫고 나오겠다 할 만큼 태동이 셌는데, 저는 좀 큰 편이지만 저희 남편도 저랑 키가 비슷해서 큰 편이 아닌데,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어디 소아과를 가도 애가 왜 이렇게 키가 크냐고, 다리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팔불출 같나 자라나는 게. 그래서 뭐 왜 그러지 생각했는데 다들 엄마 아빠가 크냐고 그러는데, 저도 막 그렇게까지, 저 이제 딱 69여가지고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저희 남편도 71밖에 안 돼서 안 큰데, 그 뱃속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크게 해줘가지고 애가 발길질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인과응보나 뭐 원인 결과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 그 체격적인 걸로 봤을 때, 정잔 타는 거에서 봤을 때는 애기가 눈을 뜨면, 보통 신생아 때는 애기가 자다가 눈을 뜨면 울고 빽빽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집에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가서 체크해봐줘야 돼요. 그래, 안 그러면 혼자 눈 깜빡깜빡하고 마주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수월한 애기라고 저런 애기는 두 명도 세 명도 보겠다고 하는데, 진짜 웬만큼 오래 혼자 놀지 않는 이상은 안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다고 배가 안 고프냐 그건 아닌데, 젖을 먹이거나 그러면 진짜 허겁지겁 먹긴 하거든요. 근데 차분히 기다려요. 그래서 아, 어른들이 왜 순화당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어디 촬영을 가거나, 제가 이제 50일 촬영을 조리원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무료라 해서 이런 건 쓸데없는 얘기지만 갔더니,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도 애가 순하다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전 딴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다, 하지만 주위에서 자꾸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면, 지금 수면 교육을 따로 안 시켰는데도 요새는 통잠을 안 해서 자거든요. 그리고 막 수면 교육 시킨다고 깜깜하게 보내요. 물론 저녁이니까 깜깜은 해지지만, 그래서 알아서 잘 커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애기들 뭐 증량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모유 수유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얼만큼 먹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훨씬 알아서 더 많이 먹는 것도 느껴지고, 발육 상태도 좋고, 지금 키도 거의 그 퍼센타일 100분율로 보면 탑 5등 6등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근데 또 막 포동포동하진 않아요. 근데 또 몸무게도 한 3, 그래도 한 한 달씩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왔는데도 확확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가 학원에서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 뱃속에 있을 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금방 나왔을 때 모로 반사가 심하다고 하는데, 얘는 그냥 토닥토닥만 해주면 그냥 알아서 자가지고 특별히 뭐 싸거나 막 꽁꽁 싸매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컸어요. 그래서 혼자 막 자다가 놀래서 깨고 애들 그런다면서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내가 뭘 잘 모르나 싶을 만큼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면서 왜 첫 한잔은 모로반사나 혼자 놀래서 깬다고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싸게를 안 해서 그런지 얘가 확 컸어요. 그래서 첫 달 만에 8cm인가 9cm 컸어요. 네, 그래서 52cm로 1cm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 BCG 주사 맞으러 갔더니 59점 얼마가 나왔었어요. 근데 애가 침착해서 그런가 봐요. 혼자 기지개 다 펴고, 뱃속에 있을 때랑 똑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기지개 이렇게 펴던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완하고 있고 이렇게 베슬라듬고 이렇게 있으면 그때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뱃속에 있는 게 얼만큼 그때 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 인생의 전체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모든 멘트마다 소름 돋아. 그래요? 최고예요. 진짜 최고. 정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되게 순하긴 했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애는 역대급이라고. 네. 저희 엄마가 키워봤잖아요. 딸이랑 딸이 두 명 키워봤는데 저희 되게 순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새 공원 가다 보면, 아, 부산이가 그냥 걸어다니는 할 만큼. 왜냐면 제 친구가 저보다 6개월 일찍 낳은 애가 아직 키가 63cm래요. 네, 그러니까 키가 진짜 큰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저 이거 자기 전에 이거 하고 자면 태동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애가 진짜 규칙적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 똑같아요. 자는 시간도 똑같고.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60일 지나니까 한 8시 돼서 목욕 딱 시키니까 탁 자더라고요. 진짜 가끔 한 번, 아 근데 밥은 한 번 먹어요. 왜냐면 12시간 가까이 자니까. 근데 요새도 밥은 한 번씩 먹는데 그냥 알아서 자요. 그래서 저 잘 때 보채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탁 눕히면 알아서 자요. 진짜 거의 직장인처럼. 맞아요. 진짜 직장. 진짜 그래요. 저 6퇴예요. 그래서 딱 8시 반 되면 딱. 저희의 퇴혈병 하나도 없고요. 그 소아과 갔더니 얘는 딴지가 안 나냐고. 이 여름에 났지. 7월 초에 났는데. 그래서
태열이 없는데 저는 태열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땀띠가 지나는 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피부도 저희 집에 얼굴이 백옥 같아요. 저는 노란 편이고 저희 남편 새까만 편이거든요. 근데 애기가 백설공주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얘기되는 피부가 좋은데 피부톤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애는 태열도 없고 로션도 그냥 아무거나 바르고 그래서 네 진짜 뽀여요. 저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태열이라는 거 뭐 피부 아토피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음식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모유로 그래서 뭐 또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들 모유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유 수유해야지 뭐 남양유력을 거기 병원이랑 연계돼서 모유보다 그게 좋다는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선생님들 얘기 당연히 모유 수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당연히 남들도 저식이 그냥 확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저당도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분유 바로 먹이니 분유가 더 영양가 있니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유를 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모유를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그 제왕절개 했던 그분은 분유 먹이는데 달라요. 애가 변비로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유가 분유보다 네 그래서 모유 그러니까 후회하더라고요. 제왕절개 하지 말고 자연분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젖을 먹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유가 확실히 흡수랑 뭐 달라서 근데 변 보는 것도 확실히 더 자주 보거든요. 좀 귀찮긴 한데 뭐 어쩌겠어 내 새끼가 흡수가 잘 됐다고 해서 근데 진짜 분유만 바로 먹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 뭐 진짜 그렇겠냐 했는데 진짜. 조리원 가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애기는 진짜 피부는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 요가하면서 이렇게 음식 조절까지 하신 분들 애기는 피부가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깨끗하고 피부가 진짜 좋아요. 물론 애기들 피부는 다 좋지만 빨갛게 올라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손톱으로 자기가 끊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조절 안 하신 분이 잘 나와도 애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조절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아방도 간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먹긴 먹었는데 줄였어요. 그렇군요. 완전히 줄이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건강한 걸 더 위주로 많이 먹어요. 세포는 아니죠. 맞아요. 지금의 세포는 맞아요. 퍼센테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먹는 걸 잘 안 먹어. 이런 사람 있어요. 밀가루 조금 먹어요. 근데 밥도 조금 먹어요. 그러면 이 비율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 더 많이 받게 되는 건데 화재님은 좋은 음식 이만큼 먹고 밀가루 같은 거 여기서 다 먹어요. 맞아요. 메이글 같은 거 먹어요. 그러니까 비율 맞아요.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돼요. 우유수 활동하는 많이 잘 드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머슴처럼 먹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마주다 먹어요. 근데 뭐 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니까 아기한테 다 가니까 맞아, 맞아. 다 먹고 다 먹고 저희 그 종이를 저희가 따로 써서 왔거든요. 네. 수업 들을 때. 응. 저희 남편 또 가기 전에 읽어보고, 저희 유도회 한다고 들어왔어요. 혹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38주, 9주차, 저 대구 내려갔을 때부터는 약간 책상 밑에 끼워놓고, 보고, 냉장고에 하나 붙여놓고, 오메가, 왜냐면 그냥 앉아서 있는지 않으니까 그랬고, 그럼 저희 남편은 그걸 챙겨서 봤고, 저는 솔직히 그 종이를 챙겨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챙겨가진 않고, 그냥 병원에 있을 거 챙겨갔는데, 저희 남편은 그 종이를 챙겨와가지고 아주 이제 이때 되면 호흡을 이렇게 해야 돼. 이때 되면 호흡을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저희 남편 저 똥 누고 있으면 똑똑똑똑 하면서 연습하고 있냐고. 그것도 절로까지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연애를 10년 해가지고 친구잖아요. 똑똑똑똑 하고 있어. 아주 연습하고 있어. 스트레스. 그랬었어요.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라고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지. 한 번씩 또 저희 남편이 그거 윤주영 그 뭐지? 원장님께서 이거 엄마들 까먹는다고 이랬었는데 저희 남편이 1기, 2기, 3기, 막 고통기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호흡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제가 까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 다 되게 공부 열심히 한 케이스예요. 내가 얘보다 모른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아나 테스트 해보려고 틀린 거지. 그랬었어요.
선생님이 왜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진짜 저 제가 생각보다 빵을 좋아한다는 걸 이 요가 학원에 와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어 보면 선생님들이 오늘 밀가루 많이 드셨어요? 흠집. 이거 너 하고 있어요? CCTV가? 막 뭐지 이 사람들? 또 그리고 약간 저녁에 좀 자극적인 거 치킨 같은 거 먹고 오면은 꼭 특히 선생님이 화려연이 오늘 혈색이 안 좋으신데 그랬는데 모유수유 할 때도 이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젖이 되게 많이 노는 편이라 걱정이긴 한데 네 저는 선생님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 산후조리원 가면 진짜 밥 닝닝한 거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먹어왔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저는 왜 그리고 거기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내 엄마들이 밥을 남겨요. 살 뺀다고. 그래가지고 살 뺀다고 밥을 남기는데 저는 조금만 더 드세요. 밥을 요만큼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녁을 굶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빨리 살 뺀다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고 밥 더 달라 해서 먹었고 더 그 해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대구 사투리로 애초에 많이 건졌습니다. 많이 편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잘 먹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얘기해주신 그대로 자극적이지 않게 모유수유에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모유수유하면 막 먹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모유수유 한 게 그대로 애기한테 간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출산 이거 요가학원 다니면서 트레이닝 됐던 게 원래 막 엄청 자극적으로 먹지도 않았었지만 그거 그대로 먹고 있어서 집에서도 지금도 해먹거든요. 잘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식단의 중요성을 제가 확실히 밀가루 많이 먹은 날 젖이 들어와요. 그리고 애가 똥을 한 번 덜 놓거나 두 번 덜 놓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외국 생활 오래 해서 그럼 백인 놈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럼 백인들은 맨날 뭐 100리터로 먹고 사는데 밥 한 번 날 이게 몇천 년 동안 살아오던 한국 사람들의 그게 있으니까 그게 또 밥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귀뜬으로 들었지만 듣고 보니 선생님들 말씀이 맞아서 아 이게 뭐 낯빛이 안 좋은 건 제가 잘 체크를 못하지만 제가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건 모유수유 중이니까 애기 모유양 저희 집 애가 젖을 안 놔요. 뺄 때까지 끝까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키가 많이 크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먹고 있는데 요즘 뺀다니까요 너무 아파서. 근데 확실히 그 밀가루 많이 먹는 날은 그 젖이 적게 도니까 더 세게 빨라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양이 적나 봐요. 그럼 확실히 배변하는 거나 기저귀 갈아보면 그 오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적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들이 허투루 밀가루 적게 먹고 이렇게 막 귀찮으시겠지만 화주회원님 말씀 듣고 해주셔야 돼요 했었는데 알겠어요 맨날 이러고 지나갔지만 은연 중에 들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는 몰랐지만 오히려 출산하고 나니까 아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거는 자연 출산하고, 자연분만하고 나면 폐음부를 꿰매잖아요. 꿰매면 많은 분들이 변비가 와서 하루 이틀 고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복이 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먹던 그대로 잘 먹어서 그런 건지 원래 변비도 없었지만 저는 바로 그날 애 낳은 1시에 낳고 밤 자기 12시 전에 똥으로 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퇴원할 때 퇴원 수속 밟을 때 마지막 급류하러 가는데 다들 변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계속 꾸준히 잘 먹어온 게 그냥 가는구나. 저는 20대 관리한 게 30대 나고 30대 관리한 게 40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임신 기간에 자란 게 출산에 나오고 출산이랑 임신에 자란 게 이제 모유수유할 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연장선으로 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출산할 때 애 몸무게 완전 잘 나왔어요. 저는 배가 작다, 안 붓는다, 왜 부종이 없냐, 다리 안 아프냐, 막 다리 안 아픈데요? 막 저 그랬잖아요. 막 날라가요. 선생님들이 제발 천천히 다리라고 하실 만큼 몸이 가벼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애기는 되게 3장 4kg면 절대 작은 거 아니고 큰 편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몰랐는데 조리원 가서 알았는데 제왕절개한 애기들이 3kg가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진짜 쌔양기처럼 쬐끄맣더라고요. 근데 그게 개들 인생에 엄청 큰 차이래요. 3kg 나간 애랑 3.5kg가 나간 애는 발육 정도도 엄청 다르니까. 그래서 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자연분만이 좋았구나.
생각했어요. 그 아기의 때를 기다린 거 좋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왕절개 선생님들이 그 제왕절개 하지 말라고 왜 자연분만이 되는데 제왕절개 하냐고 하셨던 적도 있고 한 번씩 저보다 이제 예정일이 빠르시던 분은 여기 가시다 여기 나가다 보면 막 우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막 40주가 아직 안 됐는데 유도하자고 하는 병원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우시는 분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아 저는 그때 막 만삭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병원에 가서 누가 제왕절개 하는 게 어떻겠어요? 라던가 아니면은 막 40주가 딱 됐는데 막 오늘 진짜 40주인 날인데 막 벌써 유도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거기 앞에서 다른 회원님들이랑 얘기하시는 거 그냥 귓동냥으로 물론 그들의 프라이버시일 수 있지만 들으면서 아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칠렐레 플랜을 다닌 것 같지만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앞에서 이렇게 다른 회원님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도 들으면서 아 저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제왕절개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해외에서 오래 있었어가지고 제왕절개 자체가 해외는 의료의 목적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절대 안 해주는 건데 저 여기 한국에 와서 저 한국 온 지 한 2, 3년 됐거든요. 와서 느낀 건데 선택제왕이라는 게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왕절개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플 때 수술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 암이 있다거나 무슨 뭐 담석이 있다던가. 근데 아기가 알아서 잘 나올 텐데 이거를 왜 수술을 해서 꺼내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기 한국에서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선생님들이랑 또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게 산모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데 그게 정말 인권일까? 진짜 인권에 대한 뭐 전공인 쪽은 아니지만 진짜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나의 인권일까? 나의 혜택이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낳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여기 다니면서 되게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애초에 뭐 저 제왕절개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랬는데 주위에 선택제왕하는 친구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선택제왕을 안 하니? 불확실성이 싫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싫지 않니? 하는데 저는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 윤주영 그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몇천 년 동안 자연분만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짧은 그 순간에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버려버리고 낳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애초에 제왕절개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산부인과를 가고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니까 이 제왕절개를 안 한 게 당연히 안 할 생각이었지만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는지를 보게 됐는데 일단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발육이 물론 뭐 요새 하도 과학이 좋으니까 몇 센치입니다, 몇 킬로입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막상 꺼내보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생각보다 컸거든요. 나왔을 때 막 몸무게가 3.0kg, 3.1kg에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보다 클 것 같았는데 물론 오차 범위는 있었지만 훨씬 컸고요. 그래서 뭐 제왕절개를 하면 뭐 2kg니까 뭐 2.9kg쯤 되면 낫죠 하는데 그게 막상 꺼냈을 때 얘가 진짜 발육이 그만큼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애 입장에서 이제 애기 낳고 나면 모성애가 이제 피크를 치는데 진짜 잘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회복 기간도 달라요. 저는 애 낳고 한시 40일 몇 분에 낳고 병실에 내려왔더니 한 2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애 낳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여기 수축하라고 남편한테 맷돌 돌리듯이 배 돌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너무 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돌렸어요. 쟤도 얼마나 장오겠어요. 그 제가 그렇게 빨리 날 제가 하면 저희 남편도 그러니까 제가 돌리다가 너 10분 자라 내가 돌릴게 하고 진짜 6시 반 되니까 미역국을 사발로 주는데 밥을 주니까 먹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 전에도 두유를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소변만 보면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소변통은 4시인가 그때 소변 보고 밥 먹고 두유 하나 먹고 밥 먹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놀래서 밥이 넘어가냐고 애를 낳고 밥이 넘어가냐고, 애를 낳는 거랑 밥을 넘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 회복이 달랐는데, 옆 병실에 있었던 분은, 제왕절개 했는데, 소변 줄 뽑는 것부터 너무 고통스러워졌고, 물론 제가 병실을 쉐어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되게 회복이 늦고, 엄청 붓더라고요. 그게 처음 저랑 거의 한 20분 사이로 나오셨는데,
저는 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저는 그날 당일날 몸무게가 바로 3kg가 빠졌었거든요. 제가 원래 8kg밖에 안 쪄서 아기를 낳으러 가긴 했지만 3kg밖에 저는 진짜 싹 빠질 줄 알았거든요. 3kg 빠졌구나 하고 오로 나오는 것도 되게 저는 출산하자마자 엄청 오로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싹 다 빠졌는데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로가 나오는 것도 몸이 애가 나갔다는 걸 인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연분만은 당연히 인지가 되겠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꺼냈으니까 그러니까 오로도 늦게 나오고 사람도 붓고 그 다음에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잘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리원 갔을 때 저랑 수유통이 비슷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예쁘게 생긴 무용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게 싫어서 자연분만을 안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여기에 줄이 살짝 있는 게 낫지 골반이 벌어지는 게 싫대요. 그 아기가 나올 때 확 더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랑 자꾸 수유통이 맞아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작고 저희 집에는 젖도 빨리 빨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아기가 힘이 없으니까 쬐끄만해서 그러니까 이제 돼서 그래서 그때 예정일보다 2주 전에 꺼냈다 하시더라고요. 38주 때 꺼냈대요. 그러니까 후회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자연분만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더라고요. 아기한테 아기가 젖을 못 빠니까 결국은 분유 먹어야 돼요. 굶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도 빨리 안 돌고 제왕절개 하면 또 자연분만보다는 젖이 도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이 아직 제대로 안 됐으니까 호르몬이 아기가 있는 것처럼 호르몬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애기 이름 얘기하면서 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제왕절개 하지 말고 할 걸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셔서 아 내가 자연분만을 진짜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몸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자연분만을 오히려 더 지켜줘요. 네 그리고 갑자기 확 해서 저는 조리원 가서 일주일 만에 회복 다 해서 몸무게가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는데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보통 60-61kg 나갔었거든요. 임신하기 전에 그리고 임신하고 난 뒤에는 만삭 때 68kg 나가고 많이 먹은 날 69kg 이랬었는데 조리원 들어가서 퇴소하기 전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다 빠져가지고 저는 거의 60kg 돼서 나와서 오히려 더 빠졌어요. 지금은 아닌데 수유하니까 진짜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59점까지 보다가 이제 다시 좀 살이 올라왔는데 회복이 진짜 빨랐어요. 거기 산후조리원 가면 메이크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보는데 매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배가 왜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또 만져보시면 아시는데 자궁도 수축이 다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데 진짜 일주일 있다가 그 내일 다시 병원 한번 체크하러 갔는데 자궁이 진짜 빨리 수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분만이랑 빨랐던 그 출산 과정 2시간 반 정도 남지 길게 얘기하면 11시 반부터 진통이 와서 1시 40분이 왔으니까 빠르게 나갈수록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의 효성병원이라고 되게 큰 여성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구 가면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나오시는데 저는 일단 원장님을 추천받아서 갔었거든요. 저 피아노 선생님이 거기서 애 낳았는데 그 원장님이 무뚝뚝하지만 좋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입소문이 나서 웨이팅이 엄청 길긴 했는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무뚝뚝 하시긴 하셨지만 되게 산모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좋았던 게 그 한 만삭 한 달쯤 남으니까 거기 이제 진료 보고 나오면 강호 선생님이랑 다음 거 예약하는데 그 강호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저희 선생님은 이유가 없으면 제왕절개 안 합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 듣는 순간 여기 요가하고 다녔을 때 아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아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이유 없으면 제왕 선택제 안 받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을 생각 없습니다 했는데 40주가 되는 날 애기 예정일 다음날 제가 다시 내진을 보러 갔었는데 갔더니 선생님이 유도분만을 슬슬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선생님이 딱 휴가가 걸리셨어요. 휴가 전에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애 받아주고 가시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41주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애기는 한 2주 정도는 늦게 태어나도 괜찮다고 해서 얘 타이밍이 있겠지 해서 선생님한테
고민하다가 하루 있다가 다음날 다시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럼 더 기다려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40일주 넘어가서 낳게 됐고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낳는 게 이 출산 과정에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좋았던 점은 일단 저는 그 출산만 대구에서 했고 여기 지금 제가 서울에서 육아하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저기 가장 가까운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 다닐 때는 이 요가 학원 근처에서 그런지 제가 윤주영 명상 요가 학원 다닌다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 가연 관악 거기 선생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산모님 호흡법 따로 있으시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러셨는데 제가 거기서 애를 낳지 않았지만 그랬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성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는 원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이 거기 14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원장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통이 와서 잠깐 갔을 때 그 여자 선생님은 왜 유도 빨리 안 했냐고 제왕절개라도 하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랬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 출산 과정 중에도 얘기했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배를 누르시는 게 저는 진짜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요가원 다닐 때 원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그런 병원 세상에 있겠냐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허투루 들었는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트레이닝을 받아서 아, 안 해주시면 좋겠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아픔 가장 진짜 아픈데 진짜 막판에 진짜 아프잖아요. 그게 아쉬웠던 점이지만 여기 요가원에서 배웠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선배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둘째를 낳게 돼도 저는 여기 올 것 같거든요. 그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되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임신 과정 중이 녹록지 않아요. 저는 되게 수월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카더라도 있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부터 해서 뭐 별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케이스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누가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면서 막 얘기해 주시면 진짜 그럴까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아까 좀 배를 눌렀던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일단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땀이 나지 않는 건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가도 땀이 뚝뚝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다니면서 아 내가 잘 이완하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세상에서 엄청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빡 줘서만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 게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업 해주시는 게 진짜 임신한 과정 중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약간 수다 떨듯이 얘기하지만 선생님들도 다 기록해주시고 다시 또 체크업 해주시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 온전히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안 도와주는 진짜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남편분도 자기 일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일일이 개입해 주실 수 없거든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하는 게 다인데 선생님들은 낯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혈색이 어떠시다고 얘기하면 진짜 약간 소름이 돋아서 저 진짜 처음에 다른 미나 선생님은 화주 회원님 오늘 뭐 있었어요? 이랬는데 선생님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보셔가지고 아 이럴 땐 이렇다라는 걸 되게 대처를 잘해주시고 얘기해주셨던 게 진짜 정신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연분만 잘했다라는 게 되게 위로 아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되게 신뢰할 수 있었고 믿음이 쌓여서 저는 자연분만까지 거기 올라가서도 다리를 흔들었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와서 선생님들이랑 수다 떨고 한 시간 푹 눈 감고 간다고만 생각해도 되게 하루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많이 크거든요. 집에 가보시면 진짜 그냥 하고 집에 가서 누우면 물론 끝나고 또 뭐 하다가 와서 저녁에 눕는 그 시간까지 갭이 있어도 확실히 달라요. 수면의 질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와보셔서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포인트가 엄청 복잡하지 않거든요.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그 단순한 것만 지키려고 머리로 인지만 하고 있어도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인터뷰 왔을 때도 선생님들한테 진짜 저 애기 낳고 저희 남편이 저 아침 먹으면서 그 아까 대접으로 미국 먹으면서 너 요가하고 선생님들한테 문자 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 진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냥 오셔서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산하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저는 계속 이어갈 거여가지고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그냥 와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진짜 감사합니다.